들으신 것처럼 뭘 하겠다는 건지는 대략 짐작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는 분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청와대는 남북 정상 간의 기존 합의가 이행되지 않은 데 대한 불만 누적에서 원인을 찾는 분위기인데요. 반면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전병남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남북 통신망을 끊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한 데 대해 통일부의 입장을 인용할 뿐 별도의 메시지를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직접 대응을 자제하는 표면적 기류와는 달리 국가안보실 등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분석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한이 명시적으로 걸고 넘어진 대북전단 문제에 대해선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을 위협하는 시도로 북측이 받아들이는 걸로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이는 방아쇠로 작용했을 뿐이고 본질은 9.19 합의 이후 누적된 불만의 표출이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핵심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이행하라는 걸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이행한다는 원칙론을 앞세우면서 긴장을 풀 해법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특히 한 주 앞으로 다가온 6.15 등을 계기로 파격적 대북 제안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불만을 외부로 돌리려는 의도 역시 적지 않다는 분석도 있어서 실제 우리 정부가 제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북한이 받을지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